자, 그러던 1504년 3월 20일 장녹수가 입국한 지 3년째 되던 해 궁궐에 실세로 자리 잡은 장녹수조차 예상치 못한 피바람이 궁궐에 불어닥칩니다. 우리 이 사건 배운 적 있습니다. 바로 갑자사화. 갑자사화. 연산군은 어머니 패비윤 씨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폭주를 시작했습니다.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산군 손에 죽어 나갔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이때부터 연산군의 그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. 신하는 목숨을 걸고 간언해야 한가? 아니면 제 목숨을 해서 기역에 순종해야 한가? 내 조정에 충신은 없어. 충경만 있을 뿐. 자, 이런 상황에서 신녀들이 연산군 행동에 이게 토를 달 수 있었을까요? 아, 조금 전이었으면은 괜찮은데 이제부터는 사화 이후부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. 그죠? 목숨이라도 부지하려면 그저 왕 앞에서 바짝 엎드릴 뿐이었습니다. 아니 되옵니다를 외치더니 신녀들은요 이때부터 입을 꼭 다물게 되었죠. 야, 그런데 갑자사화로 이 궁궐이 뒤집혀진 지 불과 3개월 만에 한양을 떠들썩하게 만든 충격적 사건이 벌어집니다. 자, 사건은요 한 장의 종이에서 시작됩니다. 한양의 으리으리한 부잣집 대문 앞에 글귀가 적힌 벽서 한 장이 붙어있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벽서에는 대체 어떤 내용이 쓰여 있었을까요? 말도 안 되는 일이, 말도 안 되는 일이 써있을 것 같아요. 루머 같은 거? 어, 아니요. 왕을 모독한, 아니면 왕의 뭐... 아니면 장녹수와 관련된 거 장녹수 관련된 있을 것 같아요. 네. 장녹수와 부잣집이 연관되지 않았을까. 이제 벽서에 정확히 어떤 내용이 쓰여 있었는지는 전해지지는 않습니다. 근데 교수님, 당시 벽서에 쓰여있던 내용을 추정해 볼 수는 있겠죠? 일단 왕의 정치가 문란하다는 비판 내용이 있었던 것 같고요. 또 한 가지는 궁궐 내부의 은밀한 이야기. 그러니까 이게 왕조 국가에서 왕을 비판하고 궁궐의 은밀한 이야기를 폭로했다. 이게 그 자체만으로도 이건 대역죄에 걸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영모인데 영모? 그렇네. 갑자사화로 피바람이 몰아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연산군과 왕실을 험담하는 내용의 벽서. 더욱 충격적인 건요. 벽서가 붙어 있었던 그 집의 정체였습니다. 벽서가 붙은 곳은 바로 궁 밖에 있는 장녹수의 사가였습니다. 아무리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장녹수지만 자신의 집 앞에 왕실을 비방하는 내용의 벽서가 붙어 있다? 자, 자칫하면요 장녹수도 벽서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근데 이게 저는 바보가 아니라면 조금만 머리가 있으면 자기가 잘못되는 자기 집에 붙이겠어요? 장녹수를 싫어하는 사람이 거기다 붙이지? 아, 장녹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장녹수 집에 그럼 붙인 거네요. 그러니까요. 좀 걸려들게끔 하려고. 그렇죠. 그리고 얼마 후 궁궐이 한바탕 시끄러집니다. 바로 벽서 사건의 유력한 범인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. 오, 궁금하다. 벽서 사건을 일으킨 간큰 범인들 바로 연산군을 모시던 두 궁녀 수군비 그리고 전향이라는 궁녀였습니다. 두 궁녀들이 질투심 때문에 장녹수를 해치려고 장녹수 집 앞에 벽서를 붙였다는 겁니다. 아, 궁녀들이 네, 샘나서 장녹수 어떻게든 보내려고. 자, 그래서 1504년 6월 9일 연산군은 어명을 내립니다. 두 궁녀를 문지하라. 와.
즉 두 궁예의 사지를 찢어서 죽이라는 거였습니다. 역시. 그리고 두 궁녀의 부모와 형제들의 목숨까지 빼앗았습니다. 와, 너무 세게 나와요. 자,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. 어? 맞다. 이 두 궁녀는요, 사실 벽서 사건이 일어나기 두 달 전에 이미 유배를 갔다는 사실입니다. 어? 어? 두 달 전에 이미 유배를 갔던 거예요? 희한해지네. 그럼 범인이 아닌 거 아니에요? 이미 유배 간 거면? 자, 그렇다면 연상군은 왜 두 궁녀를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능지까지 해버렸을까요? 연상군이 왜 이렇게 심한 처벌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. 오. 예원 씨가 한번 그 기록 읽어주시죠. 두 사람은 모습이 고와서 녹수가 마음으로 시기하여 밤낮으로 왕에게 참소하였다. 에? 장녹수가 이 미모가 고운 두 궁녀를 질투해서 왕 앞에서 두 궁녀를 밤낮으로 헐뜯었다는 겁니다. 유배를 간 두 궁녀가 자신을 시기의 위험에 빠뜨리려고 벽서를 붙인 것이 분명하옵니다. 이렇게 말이죠. 두 궁녀를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 바로 장녹수였던 겁니다. 와, 시기를 궁녀가 한 게 아니고 장녹수가 했던 거네요. 이야. 너무 예쁘고 고와가지고 혹시나 연상구 눈에 띄면 본인 받고 있는 그 사랑을 뺏길 수도 있으니까 보내버린 일단은 거네요. 보내야겠다 싶은 거예요. 맞습니다. 혹시라도 연상군의 마음을 아름다운 두 궁녀에게 빼앗긴다면 이건 사실 장녹수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상황이잖아요. 그렇죠. 자, 그래서 화근의 씨앗을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.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벽서 사건을 이용한 겁니다. 교수님, 혹시 벽서 사건 자체를 장녹수가 꾸민 거 아닐까요? 꾸몄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 야, 연상군은 이 범인의 핵심 그 조종자가 두 궁녀다라고 딱 확신을 하거든요. 이런 정황을 보면 처음부터 장녹수가 일을 꾸민 것이 아닌가.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집 대문 앞에다가도 쉽게 붙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. 연산군은 어머니 폐비윤 씨가 후궁들에게 모함당해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 장녹수를 보면서 어머니 폐비윤 씨 떠올리지 않았을까요? 그래서 두 궁녀의 가족들을 잡아들여서 막 고문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처형해버렸던 겁니다. 장녹수의 말 한마디에 두 궁녀와 일가족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본 이 당시 조정신료들 어떤 생각이겠습니까? 진짜 무서운 여자라 생각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뭔가 말 잘못하면 또 그 꾸며가지고 우리까지 보낼 수 있는 권력이라고 생각하면 말을 못할 것 같은데. 그렇죠. 장녹수의 말이면 천하의 연산군은 움직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.